네, 여러분께서 이미 발표를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국제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미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의 정책금리 연내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6%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타 신흥시장국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 지역과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 간 감산 합의 등으로 배럴당 $50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가격 변수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아 등락하였지만 변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를 보면 내수의 경우 그 월별 지표가 기복을 나타내긴 했지만 3, 4분기 전체로는 건설 투자 호조 그리고 정부 지출 증가에 힘입어서 개선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은 8월 중에 증가했다가 9월에는 영업일수 감소, 자동차 수출 차질 등으로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세계 교역의 점진적인 회복 그리고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폭염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서 전월의 0.4%에서 1.2%로 높아졌으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1%에서 1.3%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인하 효과 소멸 그리고 국제 유가 반등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이후의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장기 시장 금리와 원 달러 환율은 연내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승하였고 주가는 지난달 회의 직후 하락했다가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서 반등하였습니다. 한편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등을 배경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을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년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2.8%,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정된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에서 여러분께 별도로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금융 안정에도 계속 유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 증가세 그리고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 요인,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유험식 기자인데요. 한국은행 내년 성장률이 1.8%로 조정하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 연구기관들은 2.2%까지 예상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좀 격차가 큰데요. 기업 구조조정 역량이 심상치 않고 생산 가능 인구도 내년부터 떨어져서 이제 경제 구조적으로 이제 많이 저성장 기조가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내년 성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는 무엇을 꼽고 계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편 최근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총재님의 그 경기 관련 견해가 다소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총재님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 여력을 좀 강조하셨고 부총리는 반면 그 통화정책 여력을 좀 더 언급하셔서 서로 약간 대립하는 분위기 같은데 두 분께서 정기적으로 소통을 좀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서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이견이 좀 많은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 유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은 물론이고 어떤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도 모두 고려해서 이 전망하는 데 저희들이 좀 참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방 리스크를 많이 그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경기 회복을 좀 그 촉진할 수 있는 또 상방 리스크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원자재 가격이 좀 그 회복이 되면 그에 따라서 글로벌 특히 신흥시장국 중심으로 성장세가 좀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 또 이제는 교육 탄성치도 회복이 되면 교육 신장률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 그 좀 상방 요인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리스크 요인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들 내년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그 내년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 그 브렉시트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그것이 세계 경제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그 물론 점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부 취약 그 신흥국의 금융 경제 상황이 불안해질 가능성 이것이 지금 대외 리스크라고 좀 볼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그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저희들은 좀 큰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부총리와의 어떤 경기에 대한 인식 차가 있는 거 아니냐,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뭐 우리 부총리 간의 그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뭐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통에도 아직 큰 애로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 재정 통화 정책 양면에서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볼 때 분명히 여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정부나 한국은행이 어떤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쭉 운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경우에 어떤 것을 뭐 우선적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양 정책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금융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로이터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그 삼성 갤럭시 노트 7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신 수출이나 성장률 영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한 몇 달째 이어가는 현대자동차 파업이 올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갤럭시 노트 7 이슈와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오늘 나오는 전망에 반영이 됐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10월 11일이죠. 갤럭시 노트 7의 그 판매 그리고 생산 그 중단을 이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수출이라든가 성장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아직 생산 중단 그 결정 후에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물론 이제 또 삼성전자 외에 현대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 주요 3개사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그 뭐 현대기아에서는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7, 8, 9월 3개월 동안의 그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규모는 한 14만 대 수준, 전체 생산 규모의 3%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협의가 원만히 노사 간의 협의가 원만히 타결된다고 한다면은 4분기 중에 가동률 제고 등을 통해서 그 생산 차질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제 성장률 전망 시에 이렇게 삼성전자의 어떤 그 리콜 그 갤럭시 노트 7 거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청탁법 시행을 어느 정도 감안했느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휴대폰의 어떤 생산 차질 등을 우리 그 전망할 때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저희들이 그 후에 이제 단종 결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뭐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여타 제품으로의 또 이전 효과도 다 있을 것을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저희들은 앞으로 그 우리 수출이라든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그 단기적으로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그 어떤 그 영향을 소비의 영향을 분명히 이제 받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을 얼만큼 하루빨리 그 좀 완화 또는 해소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그 법에 대한 이해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행한 지가 한 2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좀 더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면밀히 그 영향을 분석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최환웅 기자입니다. 그 9월 의사록에서 외환 및 국제금융 동향 논의 내용 가운데 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주요국의 달러화 조달 비용 상승 등 글로벌 그리고 국내 달러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그 몇 분 금통위원께서 제기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중국 등 주요국의 달러 유동성 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달러 유동성 여건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거주자 대외 투자 증가에 대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된다는 금통위원님의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주자 대외 투자의 그 전망 그리고 이게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그 MMF제도 그 변경을 이제 발표를 했고 바로 그 변경된 요 제도가 아마 내일자 10월 14일자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제도 변경, 그다음에 FED의 그 연내 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9월 이후에 소위 라이보 금리가 그 상승하는 등 그 주요국에서 달러 자금 조달 비용이 좀 다소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 풍부한 유로나 그 엔화를 달러화로 조달하는 비용이 좀 올라가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MMF 제도 변경으로 그 달러화 조달 수준이 제약된 데서 그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큰 폭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또 국내 금융기관의 그 외화 유동성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달러 자금 조달 여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관 그 투자자들의 해외 그 증권 투자가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국내 그 내외 금리 차가 이제 많이 좀 좁혀졌고 그리고 그 장기 채권에 대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상당히 그 높은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그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경상수지 확대로 유입되는 그 외화를 일단 이제 밖으로 내 보냄으로써 그 어떤 외환 시장의 뭐 안정이라고 할까요? 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그 투자하는 그 대상은 주로 신용 등급이 높은 그런 그 채권이나 또 그 증권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신용 리스크는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해외 투자 그 추세가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투자 리스크가 커지지는 않을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2호 기자입니다. 질문이 3개 있는데요. 먼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에 1.25%인 현 기준금리에 대해서 아직 룸이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총리님께서는 지난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기준금리의 실효한을 높인다고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뉘앙스가 좀 다르게 해석되는데 기준금리 여력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물 발행에도 여전히 수익률 곡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상황인데요. 국고채 50년물 금리가 30년물보다 낮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시는지 아니면 경제 주체들의 인식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총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통방문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호전됐다는 내용이 빠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이전에도 그 아마 같은 내용으로 발언을 했을 텐데 그동안 이제 수차례의 금리 인하로 기준 금리가 그 실효화한에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금리 정책 면에서 어떤 정책 대응 여력은
남아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했던 그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뭐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라든가 미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제 그런 그에 따른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정책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장은 뭐 지금도 그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이제 금리 관련 발언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하건대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이고 그 주요 선진국은 거의 제로금리까지 가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는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단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책 여령이 있다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호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 그 금융시장에서 수익률 곡선이 이제 평탄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그 시장에서 형성된 그 기간 프리미엄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통상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기 금리는 미래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유동성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어서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최근에 그 어떤 수익률 곡선에 아주 큰 그 평탄화는 좀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그 낮은 장기 금리는 물론 아까 이 기자께서 약간 언급했지만은 뭐 우리 경제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물론 일부 반영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 연기금이라든가 보험회사 등 그 장기 그 투자 기관의 그 견조한 장기채 매입 수요에 좀 기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의결문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이제 저희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9월 달 의결문에는 이에 대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 사실상 소비자와 기업가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이제 그 나타나게 될 소비라든가 투자 그 실물 경제 활동과 좀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심리 변화를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의결문에서 이러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 지난달과 이달에 봤을 때 그런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실제로 저희들이 CSI라든가 BSI를 그 지난달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특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달에 언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예, 저 그 이데일리의 김정남이라고 네.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방금 그 통방문 말씀하시면서 경제 주체들 심리에 대한 문구가 빠졌는데 그 사실 지난달 금통위 때만 해도 그 총재님 말씀만 듣고서는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 힌트를 찾을 수 없었다는 뭐 시장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이번 달에는 약간 좀 그 기조가 변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감 자료 통해서 12월에 인상할 것 같다고 하는 전망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몇 차례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내부적으로 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과거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두 번으로 끝난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방문을 보고 있으면 그 미국 경계가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하는 그 정도의 문구가 달달별로 거의 최근 계속 그
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흐름상 보시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미국 지금 경제 체력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이달에 저희들이 기준금리 현수 유지 결정을 하면서 그 배경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저희 두 가지 일을 언급을 했습니다. 국내 경제가 내수를 바탕으로서 완만한 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라든가 어떤 금융 안정이 더욱 유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거론했고 이달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 이번 전망에도 다시 2016년 전망을 지난 7월 달에 본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지난달과 한 달 후의 상황에서 비춰볼 때 경제 상황에 대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우리 금통위의 그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서 반 우리 경내 경제 흐름 이달에도 그대로 그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같이 이제 연결된 거라 같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그 내년도 미국 금리 인상 아니 앞으로의 미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그 옐렌 의장의 어떤 그 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타 그 연준 위원들의 여러 가지 그 정책 성향 이런 걸 비춰볼 때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연내에는 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제 발언이 좀 나온 바가 있고 그 앞으로의 내년도의 그 전망을 보면 저희들이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 연준 그 위원들이 스스로 보는 장기 그 정책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닷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닷 차트를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그 두 번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이 다수 연준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김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과거 연준의 금리 정책 그 행태를 보면 한 번 어떤 방향을 틀면은 그 좀 중기적으로 그 트렌드를 그 저 스탠스를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볼 때 미국 경제의 어떤 그 회복세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2018년까지 이제 금리 인상 그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지금 미국 경제도 물론 이렇게 그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고용 사정도 좋고 이제 물가도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고 어떤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또 리스크 요인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미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상 세계 경제가 그 미국 외에는 여타 국에서 이렇게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경제에도 같이 좋아야만 미국도 같이 그 상승 작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미국 외 여타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경우에 달러화 강세가 초래되면 또 달러화 강세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판단으로서는 그 미국 경제가 어떤 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 정책도 정상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일단 그 연준의 판단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정의원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2.7%로 유지하시고 내년도는 0.1%포인트 내리셨는데요. 지금 7월 초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들었고 또 예기치 못하게 갤럿트 단종 현대차 파업 리콜이 터지면서 하반기 우리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최근 경상수지 흑자폭도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너무 낙관적인 경기 인식 아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 생각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 리스크 요인 같은 것도 저희들이 뭐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저희들이 9월 달 지표가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지표 모니터링 같은 걸 이렇게 통해서 볼 때 3, 4분기에 경기 회복세, 성장세도 다 그 예상대로 그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7% 성장률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 구조 조정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그 첫 질문에 잘 답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하방 리스크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세계 경제 흐름 같은 것을 다 보고 전망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린다면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그래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교역량도 금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그래서 수출 여건이 올해보다는 좀 나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여건이 다소 좋아진다면 또 설비 투자도 좀 회복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방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요인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하면 내년도 2.8% 성장을 그렇게 낙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상하방 리스크를 저희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